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도시군 기업인협의회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업인협의회장들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고, 평소 기업을 경영하면서 직원의 근무 정주 여건 개선 등 도와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가축 및 축산시설 피해의 신속 복구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충북도는 올해 도비 7억 원과 시군비 18억 원, 총 25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며 축산농가의 산출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35%는 지자체가 지원해 최대 85%까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닭 등 16개 축종 및 축산시설이고, 보상하는 재해 범위는 축종별 계약 내용에 따라 60에서 100% 수준입니다.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4월 19일까지며 현장실사 및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통해 6월경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와 함께 공공구매, 우선구매 대상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충북도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 상하반기 2회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매년 지속적인 모기 진드기맥의 감염병 발생에 따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환자 발생지 주변 원인 매개체 조사 사업을 실시합니다. 도내 모기 진드기맥의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추가 환자 발생을 방지하고자 역학조사서를 근거로 환자 발생지에서 매개체 채집을 실시하고 종분류 동정 및 병원체 보유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사 항목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바이러스와 일본 뇌염 바이러스 등 진드기 모기맥의 병원체 대상입니다.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과 작은 빨간 진모기가 매개하는 일본 뇌염은 치명률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제천시가 제천시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 고려인 동포에게는 4개월 동안 단기 체류 시설과 한국어, 한국문화 등 정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보훈군이 2024년도 전략작물 직불 사업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 단가는 단일 재배와 이모작 재배로 구분되며 동계 조사료, 동계 식량 작물 등 단일 재배 동계 작물은 헥타르당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충주문화관광재단이 충주음악창작소 2024 뮤지트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아카데미는 감자꽃 음악 아카데미, 나만의 노래 만들기, K-POP 보컬 아카데미 등 3개 강좌로 운영됩니다. 영동군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한의학 가정 방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동이 불편한 지역 주민의 각 가정을 방문해 혈압, 당뇨 등의 기초 검사와 한의과 진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오는 30일 오전 11시, 오후 2시와 4시에 뮤지컬 빨간 모자와 늑대가 진행됩니다. 이번 공연은 다양한 캐릭터의 인형극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라이브 뮤지컬입니다. 티켓 가격은 전석 4만 원이며 예매 시 2만 7천 원입니다. 충주시 문화회관에서 오는 30일 오후 2시와 6시에 2024 김창옥 토크 콘서트 시즌4가 진행됩니다. 이번 공연은 최고의 소통 전문 강사 김창옥의 행복론과 인생론에 관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공연 시간은 120분이며 만 15세 이상 관람 가능합니다.